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어 뭐야 그루코를 하자고? 뭐야 이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? 여보세요? 하나 둘 셋 하면 부르는 거야 언어야? 진짜 쿨이다. 하나 둘 셋, 겨울에 태어나. 하나 둘 셋, 해피. 겨울에 겨울에 하나 둘 셋,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나 박자를 못 맞춰. 아, 너가 못 맞추는 거잖아. 나한테 그래. 다시 하나 둘 셋 생일 축하. 너가 늦다고 시작했네. 아니 형 돈 벌어야 돼. 우리 민폐야. 야 둘 셋 하면 시작하자 했잖아. 다시 하나 둘 아 내가 셀 거야. 하나 둘 셋은 하나 둘 셋 생일 축하. 너 늦박이잖아. 형 나 따로 축하해 줄게. 다시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혜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작가님 29번째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. 어 고맙다. 여기까지 다 짜고 한 거지? 아니 여기서 네가 한번 틀리고 여기서 네가 한번 틀리고 티키타카 한 다음에 네, 그 유튜브가 뽑아드리려고. 작가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. 저희가 방금 받은 255만원만의 가치는 없겠지만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페라리 488 스파이더 RC카요? 아니 N카의 중고로 약 3억 3천에서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그거. 그거는 서른 살때 받아야지. 좀만 더 소박하게 조금만 낮춰서. 너가 서른 살 때 어떻게 페라리 알파파를 사줘? 알팔팔이 아니고 488.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.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 너는 작가님보다 돈 없을 거야. 나도 그렇고. 설마. 아 지금 우리 싸우자고 한 게 아니잖아. 지금 빨리 물어봐 형한테. 아, 알았어. 작가님 뭐 갖고 싶으세요? 페라리 488 스파이더. 그거 말고요. 말고? 그거는 다른 사람이 사주게 됐어요 작가님한테. 벤틀리 컨티넨탈 GTC. 그거 예은이 언니가 사주겠다 했어요. 아 그래? 뭐, 아니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니? 아 네, 작가님 갖고 싶은 걸 말씀하셔야죠. 니들 다 돈도 없는 거지들이잖아. 네? 무슨 거지예요? 뭐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먹을 것도 괜찮고. 고양이 추르나 사와. 아니 그런 거 말고 저희가 그지러 보이세요 작가님? 좀? 좀이라고요?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해줄 수 있어요. 아니요 저희도 여느 직장인처럼 벌어요. 아 원어는 모르겠다. 아이씨 편돌이만 키우면 멀어. 형 조금만 더 높여봐. 아까 건 너무 높았고 지금 건 너무 낮아. 조금만 그 간격을 좀 조절해줘. 아니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? 아니 생각하세요 지금. 음식물 처리 쓰 그거. 그거 얼만데요? 몰라. 저희 둘이 합쳐서 100만원짜리 해드릴 테니까. 그러면은 아니 너가 지금 너가 치잖아. 진짜 이런 얘기 좀 창피하니까 나중에 하고 어 이제 100짜리 일단 골라봐. 우리 둘이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라도 해볼게. 네. 전액 딱 100만원 있거든요? 이거 50만원 빼면은 할 수 있어요. 음식물 처리기 해줘 그러면은. 오케이! 그 링크 보내세요. 저희가 사드릴게요. 오케이. 은별아 너가 일단 계산해. 내가 그려줄게. 아 진짜 하지마. 너 안 그려줄 거잖아. 너가 먼저 계산해. 너무 창피하다 은별아. 뭐가 창피해? 오케이 우리가 너무 창피해. 내가 창피해 그냥. 나 창피하다고. 왜 그래? 너 작가님 생일인데 어떻게 창피하다고 할 수 있어? 아니 형이 창피한 게 아니라 너가 창피해. 내가 왜 창피해? 너가 더 창피해 생긴 걸로만 따지면. 아니 형 돈 번 시간이야. 빨리 빠지자. 그래서 결론이 뭐야? 작가님 음식물 쓰레기야. 아니 형이 내 쓰레기야 또.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형에게 주겠다. 그래 그 얘기였어요. 죄송해요. 그치? 오케이 그걸로 결정. 작가님 그거는 실용적이고 좀 낭만적인 좀 그 거칠의식으로 받고 싶은 선물도 없으세요? 케이크라던가. 거칠의식 케이크? 아 있어 있어! 인스타에 자랑할만 하는 거 저기 페라리 488 스파이더 X나 인스타 감성 그거 거기 앉아가지고 핸들에다 손 얹고 그 롤렉스 창을 얹고 난 다음에 그거 이렇게 재무설계사 컷으로 딱 찍어서 하는 거 있거든? 그 인스타 감성이거든? 제가 벌레를 좀 무서워해서 사이다는 좀 그래요.
벌레를 무서워한다고? 집에 있는 거울 다 깨줄까? 벌레 안 볼 수 있게? 아니면 형 뒤에 진열대 자리 좀 남았는데 뭐. 아 오늘 그럼 너가 저기 우겨 들어가 있어 하루 동안. 리본 먹고 저기 칸 하나에 우겨 들어가 있어. 나는 풍차가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넌 들어갈 것 같아. 너는 짱구 짐 밑에 저 선반 하나 빼고 너 그럼 저기 두 칸 들어가. 당신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. 뭐 하자는 거야. 못 봐봐. 아니 이 집에서 빠져야 된다면 은별아 빨리 가자. 아니 작가님 돈 많이 버시고 저희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아니지 자 정리를 해줄게. 니들이 나한테 아... 음식물 쓰레기 보내면 안 돼. 저 원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. 원호가 먼저 그랬어요. 오케이 그럼 아니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 보내지 말라고. 왜요?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아니, 그걸 잘 처리하려고 지금 사달라는 거 아니야?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지 말라고. 제가 미쳤어요? 그러겠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겠다며 원우랑 상의해서 음스처를 드리겠다고요. 그치 느낌 아니. 그리고 뭐 샴페인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. 나 술 싫어해. 알죠? 제가 그런 걸 보내면 미쳤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. 케이크라던가. 그래 그럼 인스타의 감성으로 니들이 지점토 같은 걸 사가지고 뭔가 조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 어떻겠니? 뭐 어떤 형태를 갖고 싶으세요?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보세요. 섹시한 거. 그 방송에 꼭 안 나와도 되는 수위를 만들어도 되나요? 뭐 만들려고? 나 인체학 3년 배워서 진짜 잘 만들 자신 있어. 비방용으로도 만들어보고 해봐. 작가님 그래.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해요. 축하드려요. 그리고 작가님 앞으로 용돈 주실 때 원호보다 제가 더 충신이니까 저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은별아 너가 날 용돈 줘. 내가 널 왜 줘? 너가 오빠니까 나한테 줘야지. 너 입으로 한 번만 더 오빠 소리 하면 집 죽여버린다. 너가 더 늙었으니까 너가 나한테 줘야지. 4년 헛살았냐? 형 나 먼저 갈게. 못 있겠어. 작가님 생일 축하드려요. 형 생일 축하해. 오 너무 재밌었다.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. 즐거웠어. 생일 선물로 감동의 눈물 멈추세요. 안녕. 아니 생일 선물로 만담을 짜온 거야? 개그 코너 짜온 거야? 아니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잘 만들어서 그래. 생일 축하드려요. 눈물 꼭. 오케이 끝 생일 축하드려요. 바이바이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